you doing around this big house? 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A human one. 드디어 디즈니 플러스의 첫 마블 드라마 시리즈 완다비전의 공개가 코앞입니다. 오늘은 완다비전을 보기 전 알고 가셔야 할 마지막 복습 영상으로 관련 정보를 총정리 해보려고 합니다. And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WandaVision. Oh, this is gonna be a gas. 첫 번째, 비록 오프라인 행사는 못하지만 디즈니에서는 매일 완다비전의 새로운 예고편과 아예 드라마 속 장면 일부를 공개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시작했는데 새로 공개된 완다비전의 드라마 장면들부터 보시겠습니다. What was that? 이야기는 1960년대 완다와 비전이 각 침대를 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바깥에서 들리는 폭발음에 깨어나게 되는데 What do you see? Are you using your night vision, vision? I assure you, my love, I see nothing amiss. 지금 들리는 웃음소리는 실제 방청객들의 소리이고 No! 이 촬영이 진행될 때 배우들의 코앞에 있었습니다. You were saying? 이 짧은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적한 동네에 들리는 폭발음인데 이는 소드라는 집단이 완다의 가상세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한 가지 알고 가시면 좋은 깨알 정보는 이 두 사람의 침대가 떨어져 있는 이유인데 당시 미국에선 젊은 부부들이 침대를 따로 쓰는 것이 유행이기도 했지만 1960년대 미국 TV 매체에서 부부 간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요소, 즉 한 침대에 부부가 있는 장면을 아예 제거하는 그 당시의 연출 방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개된 장면은 두 사람이 함께 달력을 보는 장면인데 분명 달력에 8월 23일에 하트 표시를 해놓았지만 It's the first time we have ever celebrated this occasion before. 완다도 비전도 그날이 기념일이라고 추정만 할 뿐 정확히 맞추지 못합니다. So looking forward to it. 즉 완다는 허구의 비전과 평범한 척 허구의 세계에서 살아가지만 자신도 이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이제까지 공개된 예고편들에서 당황하는 완다의 얼굴에 역력히 드러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완다비전은 누군가의 계략으로 허구의 세계에 감쪽같이 빠진 완다가 그녀를 구해주려는 외부 세력을 적이라 판단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완다, can you hear me? Who's doing this to you? This is our home. Then let's fight for it. 두 번째, 드디어 MCU의 제대로 모습을 드러낸 소드라는 집단은 원작에서만큼은 우주급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게 창설된 집단인데 이번에 완다비전의 프로모 아트 중 소드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났습니다. Sentient Weapon Observation Response Division. 직역하자면 지각이 있는 무기를 관리 감독하고 대응하는 부서입니다. 즉 완다, 캡틴 마블 등 살아있는 무기라고 분류되는 인물들을 관리하고자 하는 기관인 것인데 이번 드라마의 경우 그들이 관리 감독하는 완다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소드가 개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들이 완다의 가상세계에 진입하는데 성공하는 장면은 예고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방호복의 뒤편 그리고 캡틴 마블 친구 딸 모니카 람보의 목걸이에서도 소드의 로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전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계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지키려는 완다의 모습은 바꿔 말해 이 허구의 세계마저 빼앗겼을 때 다시 한번 무너질 완다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 결과가 MCU 버전의 하우스 오브 M을 예고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작 코믹스에서 마블 세계관의 붕괴와 수많은 돌연변이들의 사망으로도 이어졌던 거대한 사건 하우스 오브 M을 대놓고 암시라도 하듯 예고편에 여러 번 등장했던 이 와인병에 메종 두 메프리스가 쓰여 있습니다. 프랑스어 메종 두는 무엇무엇의 집, 메프리스는 경멸, 무시 등의 뜻을 갖고 있는데 영어로 바꾸면 하우스 오브 메프리스로 다분히 의도적인 와인의 이름입니다. 네 번째, 이번 드라마의 악당이 될 인물은 시끄러운 이웃 아가사 하크네스로 점쳐지고 있는데 모두가 가짜 세상에 속거나 아니면 완다, 모니카 람보처럼 이 세계가 뭔가 이상하다는 점만 짐작할 뿐인 상황에 유일하게 아가사 하크네스는 여러 대사를 통해 본인은 이 세계가 가짜라는 걸 확실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Am I dead? No. Why would you think that? Because you are. The Avengers.
원작에서 완다에게 마법을 가르쳐주는 인물이었던 아가사 하크네스라는 점, 그리고 이번 드라마를 계기로 완다가 현실 조작 마법을 터득한다는 점을 제작자가 밝혔기 때문에 MCU 버전에서는 아가사 하크네스에게 새로운 마법을 친절하게 배우는 것이 아닌 싸워나가는 과정에서 배우지 않을까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가사 하크네스가 왜 때문에 완다를 괴롭히는가에 대한 것은 드라마에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완다비전 직후의 이야기들인 스파이더맨 3편에서 다수의 스파이더맨이 나온다는 것. 닥터 스트레인지 2편은 아예 제목부터 광란의 멀티버스가 담겨있기 때문에 완다비전의 결말이 훤히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완다비전은 먼 훗날의 엑스맨과 영 어벤져스를 위한 씨앗이기도 합니다. 먼저 완다와 비전의 쌍둥이 아이들인 위칸과 스피드는 이번 드라마에서 만나볼 수 있지만 비전과 마찬가지로 허구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하지만 완다가 현실 조작 마법을 터득한다면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팔콘과 윈터솔저에서 영 어벤져스의 일원인 히어로 패트리어트가 공개될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영 어벤져스의 경우 마블이 대놓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엑스맨의 경우에는 케빈 파이기가 데드풀도 MCU에 들어온 게 맞다고 확인해줬고, 엑스맨을 위한 계획도 준비 단계임을 밝혔는데, 갑자기 엑스맨을 출연시키면 타노스와 어벤져스가 싸울 때 엑스맨은 뭐했냐 소리를 들을 게 뻔하기 때문에 완다의 현실 붕괴 마법만큼 가쁜 엑스맨을 설명하기에 유용한 게 또 없습니다. 하우스 오브 엠 원작에선 완다의 마법으로 멀티버스 전체의 돌연변이들이 대부분 사라졌었는데, 이걸 드라마에선 어떤 식으로 써먹을지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한국 시간 1월 15일 오후 5시에 공개 예정인 완다비전은 한꺼번에 9개의 에피소드를 공개하지 않고 첫날 2개를 공개한 뒤 그 다음 주부터 1개씩 공개할 예정인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편씩 총 9개의 에피소드를 공개하면 마지막 9화는 3월달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영 바로 다음 주부터 팔콘과 윈터솔저의 공개가 시작되는데, 팔콘과 윈터솔저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편씩 공개되고, 그렇게 5월에 종영하면 곧바로 드라마 로키가 시작되고, 그리고 블랙 위도우의 개봉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편씩 공개하는 방식에 대해선 부정적인 여론이 좀 더 클 것 같지만, 이런 방식이라면 2021년 내내 매주 한 편의 새로운 마블 드라마를 보는 것이 생활화될 것 같고, 바꿔 말해 앞으로 마블 드라마를 놓치면 MCU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디즈니 플러스 공식 서비스 런칭은 2021년 6월쯤으로 기사가 났는데, 그때면 완다비전, 팔콘과 윈터솔저는 공개가 완료되었고 로키는 한참 공개 중일 때로 너무 늦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저는 VPN 우회로 시청을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만약 성공하더라도 영어 자막으로 봐야 할 판인데, 드라마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완다비전 영상으로 빠르게 찾아뵙고, 실패하면 6월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스파이더맨 파프롬홈 이후 1년 반 만에 공개되는 새로운 마블 드라마 완다비전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배우들이 인터뷰할 때마다 그 어떤 이야기보다 놀라울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점, 그리고 완다비전이 페이즈4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올해는 마블이 작품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해니까 많은 구독 부탁드리며, 저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B맨이었습니다. We just don't know what to expect.